야채TV 송준영입니다. 아, 장마철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아, 산속도 많이 후텁지근하네요. 그래도 시원한 물소리가 더위를 조금 식혀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날씨에 맞춰서 꽃송이 버섯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버섯도 한번 볼 겸 산행을 왔는데 산삼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약초꾼들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산행을 시작합니다. 아, 지금 이 나무가 낙엽성 나무인데 민달팽이를 보세요. 민달팽이. 껍질이 없는 달팽이 민달팽이입니다. 손가락, 아, 저희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. 엄청나게 큰 달팽이입니다. 이 달팽이들이 버섯을 갉아먹는 최고의 난적입니다. 엄청나게 먹어댑니다. 자, 민달팽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산속에 산수국이 꽃을 만발을 하고 피어 있어서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붙습니다. 야, 이 벌들은 양봉이네요. 벌들이 다니는 반경이 직경 한 2km에서 5km까지 된다고 하니까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. 산수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이동하겠습니다. 또 아, 산모로를 봤습니다. 산모로, 산모로 군락지입니다. 야, 여기 가을에 모로 있게 되면은 상당하게 많을 것 같아요. 쭉 전부 산모로입니다. 와, 따진 않았어도 기분만으로도 대박입니다. 산모로가 잘 여물어 가고 있네요. 머루덩쿨입니다. 보세요. 이야, 이거 이 머루가 익으면 아주 장관 될 것 같습니다. 장관. 저 위에까지. 이야, 어마어마하네. 산 꼭대기 계곡에서 만난 머루덩쿨 숲입니다. 아, 전부가 수국하고 단풍치밖에 없습니다. 아, 단풍치입니다. 단풍치. 자, 보세요. 아, 멀리서 외따로 홀로 있으면은 삼하고 거의 비슷하게 Y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식물이 바로 이 단풍치입니다. 야, 습도 때문에 힘들고 덥지만은 아, 여러분께 이렇게 짙은 녹색의 푸르름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런 데서 삽을 하나 딱 만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삽은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.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비오듯이. 이 단풍치는 나물로다가 비벼서 먹어도 진짜 맛깔나는 산나물의 종류입니다. 이제 능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제 산 정상까지. 아이고, 자, 또 올라가겠습니다. 낙엽성 나무 밭을 그저 헤매고 있습니다. 한없이 헤매기만 하고 있는데 벌써 숲속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잡버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, 저 앞에 뭔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꽃송이 같은데
마탱이가 간 것 같아요. 아이고, 그래도 꽃송이 꽃송이네요. 오, 야, 그렇지. 꽃송이가 두 개입니다. 낙엽성 나무 밭에서 두 개씩이나 나왔는데, 아, 최근에 비가 안 와서 말랐다가 이미 수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야, 보세요. 아, 곰팽이가 이렇게 났는데, 요거 갈라내고, 아, 먹을 수도 있고, 요 정도 되는 거는 여기다가 그대로 내비두면은, 아, 포자가 퍼지기 쉽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요 정도는 밑에 칼로 도려서, 아, 긁어내고, 아, 한 끼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첫 꽃송이를 만났습니다. 아, 더워. 많이 덥습니다. 그래도, 아, 꽃송이 나오는 숲속의 형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유심히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아, 오늘 수확은 꽃송이 버섯 하나, 마탱이 간 거 구경한 거밖에 없습니다. 수백 그루 낙엽성 나무를 아, 수색을 하고 찾아를 봤는데 없네요. 날씨는 덥고 사람을 아주 지치게 하는 날씨인데 그나마라도 꽃송이라도 자주 보이던가 삼이라도 보였으면 기운이 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행 후 아,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시커먼 게 붙어 있어서 띄워놓고 보니까는 아, 이렇게 작은 소 참찐득이가 다리에 붙어 있었습니다. 스패츠를 차고 이렇게 다녔는데도 아, 이렇게 많이 찐득이가 달라붙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, 여러분께서도 진짜 주의해야 될 아, 생물이 이 찐득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찐득이 이름은 작은소 참찐득이입니다. 어지간해서 잘 죽지도 않아요. 이렇게 이 정도로 누른 거 갖고서는 싱크 따내더라고. 그래서 이거 봐봐. 야, 예전에 한번 물렸더니 한 달 일주일간은 살 속에서 아, 앞다리하고 머리가 박혀 있었습니다. 겨드랑이에. 자, 찐득이 모습을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도 찐득이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. 자, 이 찐득이는 이제 아, 가만히 있어 보자. 다리가 6개에다가 더듬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요 더듬이 앞에 2개를 갖다가 살 속에다가 들여박고서 머리를 아,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.
그래서 빠지지 않게 앞에 두개 더듬이 같은 것을 갖다가 넣고서 있는 것입니다. 다리가 그것까지 합쳐서 6개인 줄 알았더니 전부 그 더듬이네요, 그거는. 자,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는 보내줘야 되겠습니다.